전작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되게 봄 느낌이 많이 나는 네,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할 때도 마냥 즐겁게 네, 웃으면서 네,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액션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작품에서만큼은 좀 그런 전작 같은 그런 액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뭐 그러니까 요소 요소 좀 재미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전작 정도는 아니지만 좀 재미난 액션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전작처럼 그렇게 심도 있는 액션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연 양과 함께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그리고 사실 이게 장르 자체도 그렇고 이 두 인물 자체가 좀 둘이 좀 되게 합이 잘 맞아야 하는 호흡이 되게 좋아야 하는 네,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본을 읽었을 때보다 오히려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또 봉이라는 캐릭터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에 근데 더구나 이제 지연 양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연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현장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재판의 모습은 어떨까 좀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도 가서 한번 재판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사실 뭐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재판의 모습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드라마 아니고 극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재판의 모습과는 좀 다른 네, 되게 드라마틱한 재판의 모습을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검사였기 때문에 네, 검사분들을 좀 뵀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서울지검의 검사님들을 만나러 갔다가 앞에서 어떤 기자님께서 저를 보시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네, 혹시 안 좋은 일로 왔냐 네,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견학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웃으시면서 가시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잠깐 있었는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